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SNS를 염탐하고 있는지 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알아보고 있는지 예. SNS 제가요 뭐 사진이나 뭐 노래 뭐 이런 거 바꾸셔야 하는지 예. 바꾸지 말아야 하셔야 하는지 예. 그런 것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선택지는 언제나 네 가지고요. 집중해서 선택해 주세요. 잠시만요. 선택지 전 타로를 모두 선택했고요. 자, 신중하게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 집중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SNS 염탐하고 있을까요? 자, 제가 만약 염탐하고 있다면 뭐 프로필이나 노래 뭐 이런 거 바꾸셔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이 타로 보이시나요? 이 타로는요. 예, 달의 타로가 있습니다. 타로에서 달은 변화와 변덕을 상징해요. 달은 이렇게 차고 집니다. 그래서 변화와 변덕이고요. 자, 여기 돌땡이, 이 돌땡이의 타로는 자, 여러분은 어차피 좀 마음이 없어요. 자, 그 사람이 여러분을 관찰하던 말든 아, 요거는 좀 마음이 잘 안 움직일 텐데 예, 여기 위에는 자, 이렇게 황금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냥 땡기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변화와 변덕 그리고 앨리스가 이 거울을 통해서 예, 이상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거울을 통해서 이상한 나라로 가는 앨리스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요거는요. 악마의 타로. 예, 그리고요. 사내가 여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습니다. 예, 요 표정 어떠세요? 예. 좀 무시무시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자, 확실히 SNS를 통해서 자, 여러분을 염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만약에 재회를 원하신다면 예. 황금의 타로니까요. 여러분이 조금만 예, 반응을 보여 주시면 예. 그 사람한테 바로 예. 입질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제 생각에는 이 돌덩이 타로가 나왔으니까 돌덩이는요 변화하지 않고 예, 정체, 머문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어지간하면 그 사람이 계속 SNS를 염탐하던 예, 무슨 예, 일을 벌이던 그냥 가만히 두고 보세요. 자, 상대방이 예, 더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놔두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나서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지켜보시고 예, 저 사람이 예, 도대체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나올지 이걸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자, 왜 그러냐면요. 예, 여기 이렇게 예, 아까 말씀드린 악마니 자, 무시무시한 이 눈동자 예. 그 사람 마음이요. 지금 감정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급할 뿐이고요. 예, 여러분에 대한 예, 애정이나 그런 것보다는 자, 여기 칼도 있습니다. 칼의 타로도 있죠. 예. 미움이나 예, 호기심 뭐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뒤섞여 있어요. 자, 이분은요. 여러분들에게 예, 이렇게 무언가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가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예. 관계 발전을 꾀하고 싶고 예. 뭐 연락도 한번 하고 싶고 궁금하고 예, 계속 머리에 남아 있어요. 하지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좀 예. 미움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냥 예. 지배해 버리고 싶다. 내 걸로 만들어 버리고 싶다. 내가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도 굉장히 커요.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요, 왕이에요. 왕, 황제. 예, 내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싶다. 내 아래 두고 싶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다행스러운 건요, 이렇게 예, 이 타로 여자와 남자가 한 침대에 있고요. 이 숫자 보시면 1이라고 써 있습니다. 1. 이것도 1번 에이스의 타로고요. 자, 이것도요 에이스 타로입니다. 예. 무언가 예, 진심으로 예, 여러분이 궁금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궁금하긴 한 거예요. 자, 여기 카레 타로 있죠. 남자가 예, 카레를 들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타나도요 여러분에게 좀 자존심을 세우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연락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연락했다, 야, 내가 연락한 거 넌 고마워해야 돼, 뭐 이런 거, 내가 연락하니까 너 좋지, 내 연락 기다리고 있었지 정도의 자존심을 세우실 거예요. 자, 황금의 타로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SNS를 예, 뭐 사진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거 살짝 바꿔주시면 바로 입질 올 거고요. 어차피 재회나 그리고 짝남이나 썸남에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었다 하면은 예, 좀 과감하게 먼저 연락하셔도 뭐 잘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급해요. 급해. 이 사람은 감정 처리가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좋아하는 마음, 관심도 있지만 재회 쪽이라면은 약간 미움, 그리고 뭐 짝남이나 썸남 쪽이라면은 호기심이나 뭐 열망 이런 게 좀 큰 거예요. 예, 뭐 그렇다. 제 생각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예, 돌덩이 타로예요. 어지간하시면요 이 다음 단계는 뭔지, SNS를 훔쳐보는 걸 넘어서 자, 얘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런 거 한번 예, 지켜보시는 것도 예,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요 정도라면요 예, 그쵸. 연락은 먼저 하지 마시고요. 프로필 사진이나 예, 노래를 바꾸시는데요. 자, 노래를 바꾸실 때 뭐 보고 싶다, 뭐 사랑 이런 거 말고요. 예, 이런 거 말고 예, 좀 밝은 노래, 그리고 댄스곡, 약간 댄스곡 쪽으로 해가지고 예, 그리고 사진도요, 뭐 여행 갔다 온 거라든지, 왜 아니면 어디 여행 가실 뭐 그런 뭐 어쨌든 뭐 그런 밝은 이미지 그런 걸 바꿔주셔야 돼요. 뭐 친구랑 같이 있다든지 예, 그렇게 바꿔주시면 아마 이분들이 막 궁금하실 거예요. 더 궁금해서 예, 아주 그냥 머리가 복잡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너 요즘 뭐 좋더라 라든지 아니면 야, 뭐 어디 여행 갔다 왔니? 막 이러면서 너 요즘 뭐 하니? 라고 궁금해서라도 이분들이 분명히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SNS를 관리해 주시면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고 싶다, 뭐 사랑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밝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됩니다. 자, 내 사랑해다 가볼게요. 그게 정답 같아요. 잠시만요. 그렇죠. 자, 여기 바쁘게 활동하라. 자, 맞습니다. 바쁘게 활동하시래요. 여러분은 바쁘게 활동하시고요. 그 바쁨을 자, 변화와 변덕을 상징하는 달의 타로예요. 자, 여기 보시면 또 달의 타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변화와 변덕을 상징하죠. 예, 바쁘게 활동하세요. 그리고 SNS나 이런 거에 자꾸 보여주세요. 어차피 상대방은 여러분 SNS 염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궁금해서라도 자, 이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바쁘게 활동하시고요. 그 바쁜 걸 예, 표현해 주시면 돼요. 뭐 프로필이나 예, 노래 바꾸시면서요. 그럼 예, 연락이 오게 되어 있고요. 예, 염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상대방은 지금 떠올리는 그분은요, 여러분의 SNS를 염탐하고 있을까요? 자, 염탐하고 있다면요, 제가 뭐 사진이나 프로필 한번 바꾸셔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SNS를 염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지붕 위에 앉은 사내가요. 인상을 잔뜩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타로엔 전체적으로 마지막 결론의 타로는요. 심장이 칼에 찔려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칼이에요. 자, 이 타로들은요, 어떤 문제거리나 트러블이나 이런 걸 상징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칼에 찔려 있죠? 자, 그분이요, 뭐 상처받았다. 예. 지금 대단히 고통스럽다. 그리고 키워드의 타로, 얼굴을 찡그린 사내니까요. 자, 참고 있는 거예요. SNS를 보고 싶고, 여러분한테 좀 관심이 있지만, 그 마음을 참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 왕이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그런 의지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있지만, 예. 칼이 너무 많고요. 특히 결론의 자리에, 심장에 칼이 찔려 있어요. 좀 마음은 있겠지만, 참고 있어요. SNS나 이런 거를 절대로 염탐하신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관심은 있으셔도요. 예, 쉽게 그렇게 예.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좀 여러분을 뭐 찾아본다거나 SNS 뭐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요. 자, 여러분은요. 이렇게 여왕입니다. 여왕. 예, 자신감이 넘치고요. 예. 조금 피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전차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차는 뭐냐? 만약에 재회나 요런 쪽 썸남이나 짝남이 SNS를 보고서 여러분한테 뭐 관심의 표현을 할 것이다, 연락을 좀 취해올 것이다, 예, 그런 쪽으로는요 계획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나마 자 이분에게는요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여러분과 어떤 때가 그리고 이루어질 그 순간이 임박해 있고요. 예, 이분도 아까 말씀드렸죠. 억지로 참고 있다고 여기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야. 운명의 수레바퀴가 맞나요? 자, 그러니까요. 좀더 적극적이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예. 노래나 뭐 배경음악이나 예, 그리고 예, 뭐 사진을 바꾸는 것만으로는요. 자, 이분이 쉽사리 예. 감정 표현을 해오진 않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아버지의 타로도 있습니다. 진지하시고, 진중하시고, 예. 행동을 하나 해도 생각이 굉장히 깊은 분이시니까요. 지금, 자, 이분이 SNS를 염탐하지 않고 무언가 감정을 꾹 억누르고 있는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쉽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 남녀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좀더 적극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움직이셔야 돼요. 자, 이분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자, 남녀가 한 테이블 안에 앞에 앉아 있고요. 그 테이블 아래에는 이렇게 발장난을 치는 여자가 있습니다. 살살살살 이 남자를 꿰어내셔야 돼요. 자,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자분은 여러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십니다. 내가 감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기에는 자,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도 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예. 아, 내가 예, 괜히 자, 여러분과 만났을 때 상처받을 수 있겠다. 예. 아, 아니야. 참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다가가 주시고요. 마음을 열게 조금 편한 상대가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 사람들에게요. 그런 의미에서 연락도 예, 먼저 해 주시고요. 예, 여기 요 코뿔소의 타로가 있고요. 예, 요 코뿔소의 타로는 정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면은 아마 한없이 이제 길어질 수 있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예, 먼저 연락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완성의 타로가 굉장히 의미가 좋은 타로입니다. 그분이 긴장하셨고요. 생각이 깊어서 잘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SNS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연락을 하실 수 있는 입장이시라면, 그리고 정말 놓치기 싫은 그런 상대라면 뭐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주시는 거 저는 추천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가벼운 만남이란 없다. 예, 그렇죠. 가벼운 만남이란 없죠. 자, 제가 이분이 아버지의 타로 진지하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 운명의 수레바퀴. 예, 가벼운 만남이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 이거 보셨을 때 이 보시는 시점이 뭐 어떻게 뭐 다투셨시거나 아니면 뭐 연락이 끊어진지 예, 정말 임박 얼마 안 됐다. 뭐 한 1주, 2주 됐고 뭐 그래요. 뭐 한 달 정도 뭐 그 정도 선에서 좀 아리까리 하실 때 자, 이 타로를 보고 계신다면요. 무조건 먼저 연락하세요. 가벼운 만남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자, 의미가 있는 두 분이셨고요. 예. 괜찮아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완성과 결과를 상징하는 타로가 자, 이렇게 두 장이나 나와줬다는 건 놓치기 아깝습니다. 그분이 좀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괜찮습니다. 과감하게 연락하셔서 자 보듬어 주시는 거 저는요 추천드리고 싶어요. 꼭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이 인연은 오래가는 좋은 사람 되실 거고요. 그런 분 만나신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예 과감하게 예. 연락하시는 거 SNS 프로필 노래 바꾸고 이건 큰 의미 없습니다. 먼저 연락하셔서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 예,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벼운 만남이란 없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고요. 자 그게 아니라 짝남이나 썸남이시라면 예, 역시 또 마음 여러분이 먼저 열어주시고 표현해 주시는 거 저는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SNS는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폭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자, 그 사람이요. 자, SNS를 지금 예, 염탐하고 있을까요? 자, 그곳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예, 뭐 SNS 뭐 노래를 바꾸셔야 될지 뭐 사진을 바꾸셔야 될지 뭐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 세 번째 선택지고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여러분의 SNS를 염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염탐만 하고 왜 연락을 안 하고 자,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자, 여러분을 좀 의심하고 계세요. 근데요. 의심은 좀 그렇고요. 자, 의심한다, 믿지 못한다.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 내가 먼저 연락해서, 예, 조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예. 아, 내가 괜히 괜한 짓 하지 않을까. 그런 자,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염탐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자 무너지는 탑이 불이익이라는 손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섣불리 여러분에게 연락하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라고 자 그분은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말해서 내려선 노인이에요. 예. 이분도 자존심이 있고 연락 대차게 한번 하고 싶은 자 그런 성격 있는 분이시지만 곰이에요. 곰. 하지만 무너지는 탑 연락 한다거나 여러분에게 먼저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 뒤가 너무 불안해요.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여러분의 SNS를 염탐하는 자, 여기
여자에게요, 남자가 장미꽃을 건네고 있지만 여자는 무언가 멀리를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예,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런 것밖에 없어요. SNS 염탐하고 자 무너지는 탑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석상인데요. 예, 눈과 귀가 없습니다. 예. 불안한 거죠.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듭니다. 이 타로는 카레 타로예요. 그리고요 도둑이에요. 도둑. 이 타로는 마법사의 타로. 예, 자신감 뿜뿜인 거죠. 양면성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 좀 불안하고 아, 내가 괜히 일을 만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예, 연락은 못하고 SNS만 보시면서도 자, 마법사니까 예, 나름 능력은 있고 예, 내가 연락 자신감은 있는 분이세요. 연락하면은 예,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떳떳하게 한번 연락하고 싶은 분이신 거예요. 여기 남녀가요. 자,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다시 예, 남녀가 함께 있는데 멀리 요 모습은 조그만 모습은 악마입니다. 악마가 또 지켜보고 있죠. 요거는 역시 양면성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염탐할 뿐입니다. 얘기 뭔가 감정을 표현 하고도 싶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자신감은 있는 분이신데 자 무너지는 탑을 만나고 있죠. 아리까리해요. 아 괜히 연락해서 아 이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돌덩이 타로예요. 이분은요 예 말에서 내려선 노인이에요. 지쳐있어요. 그리고 도둑이에요. 아까 도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염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론의 타로 볼까요? 결론의 타로는 이 천사가요 황금의 동전을 커다란 황금의 동전을 품에 꼭 안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여자분이 있는데요 야,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자 이제 흥미진진한데요 예, 짝남이나 썸남 재회를 원하시나요? 뭐 관계 발전을 원하신다요? 원하신다면 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예, 여러분 SNS 사진을 바꾸시고요. 자 그리고요 노래를 바꾸셔야 돼요. 노래는 무조건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은 예, 뭐 변함이 없다 뭐 그런 거 아시죠? 예, 사랑 노래로 바꾸시면 됩니다. 무조건 사랑 노래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가사가 좀 의미심장한 예 나는 여기서 예 너를 기다리고 있다 뭐 예, 나의 마음은 뭐 이렇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바꿔주세요. 사자를 길들이는 힘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자가요 사자를 길들여요. 힘의 타로입니다. 힘. 자 그렇다고 해서요 너무 예 이게 참 이제 어려워져요. 너무 예 감정 표현을 심하게 하는 거 예 그런 거는 비추드려요. 좀 가볍게 예 사랑에 대한 노래로 예, 아 이게 좀 어렵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염탐하고 있고 도둑이에요. 예. 자,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의심스러운 거예요. 좀 사랑 노래로 바꿔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감정 표현 확실히 된 거니까요. 자, 그 정도만 해주시면 이분도요,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 사진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진, 네. 뭐 이런 거 사랑 쪽으로 바꿔주시면 분명히 감정 전달은 잘 된 거예요. 예, 긁어부스럼일까봐 연락 못하고 염탐만 하는 이 사람, 그리고요, 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리까리합니다. 이럴 때요, 예, 여러분께서 SNS 노래 정도만 살짝, 예, 사랑, 뭐, 사랑 노래 이런 거 바꿔주시면요, 이분을 끌어들이게, 예, 그런 노래 바꿔주시면, 예, 마법사이기 때문에 자신감은 있으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무언가 예 움직이실 거예요. 이분을 움직이는 방법은 그렇다. 제가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꿋꿋이 버텨야 할 것이다. 아 꿋꿋이 버텨야 할 것이다. 잠시만요. 자 꿋꿋이 버텨야 할 것이다.
자, 광대의 타로예요. 광대의 타로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고요. 즉흥적인 행동을 암시합니다. 이게 마법사와 만난 거예요. 예. 마법사는요,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런 반응을 여기서 보여주지 않는다면요, 이분은 그럼 나는 다른 사람 만나야지라고 생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무언가 반응은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시겠다. 그런 마음이시라면요, 정말 오래 이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짝남이나 썸남, 죄에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게 아니시라면 좀 지켜보고, 여러분도 좀 지켜봐야겠다. 그냥 SNS를 염탐하는지 말지 그게 좀 궁금했을 뿐이었다 싶으시면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이분들이요, 그냥 염탐만 하다가 지쳐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그렇습니다. 돌덩이에 돌덩이. 꿋꿋이 버텨야 할 것이다. 가만히 놔두시면요. 그냥 다른 사람 또 찾아가실 분들이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관계의 발전을 원하신다면 노래 정도만 바꿔주시는 걸로 충분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폭타! 자,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마지막 선택지고요. 여러분의 SNS를 자, 그 사람이 염탐하고 있을까요? 자, 염탐하고 있다면은 뭐 노래나 뭐 이런 거 사진 바꾸셔야 되는지 자,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마법사의 타로입니다. 토끼로 표현되고 있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토끼는요, 앨리스를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스토리 아시죠? 이 토끼는 때론 얄미운 역할을 하기도 해요. 앨리스를요, 본의 아니게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골탕 먹이기까지 하는 존재가 이 토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이분들이 여러분의 SNS를 염탐하고 계실 건데요. 그게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요. 달이 있고요. 그리고 칼이 있는 겁니다. 눈이 가려졌어요. 여러분은 무언가 속박당에 있고요. 요거는요. 악마 죽음의 타로예요. 자, 그리고 감정을 상징하는 컵인데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주변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린 이 여인이 있고요. 상대방이 여러분은 SNS를 염탐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은 결코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이 소년이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무언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걸고 싶고 그리고 감정 표현을 하고 싶고 관계 발전을 가져오고 싶기 때문에 염탐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타이밍 자체가 지금 나쁘네요. 여기 이렇게 보물 상자를 열어보듯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겠죠. 여러분의 SNS를 계속 염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다가 한두 번씩 보는 게 아니라요. 계속 꾸준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면은 긍정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 또 칼에 갇힌 이런 여인이 있습니다. 말탄 기사가 또 지팡이를 들고 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황금의 타로도 있고요. 이분은 무언가 여러분에게 지금 꾸물꾸물해요. 얘기를 걸려고 하고 쿡쿡 이제 좀 옆구리 한번 찔러보고 싶은 이분들이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체입니다. 정체.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요. 절대로 SNS를 건들지 마세요. 사진을 바꾼다든지, 예, 노래를 바꾼다든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자, 이분이 한동안은, 예, 그렇게 SNS만 염탐하도록 좀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기회입니다. 스타, 기회와 희망. 지금 이 여러분이 SNS나 이런 거를 좀 건드셔서 바꾸신다 그러면은 예 뭐 좀 연락이 좀 빨리 올 수 있고요. 그분들이 여러분들께 뭐 감정의 표현을 좀 하실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은 펼쳐질 것 같지만 그게 결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앞으로 한 주에서 두 주 정도는 SNS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스탑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게 오히려 나아요. 자 그래야지만 자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남녀가 같이 있는 모습을 횃불을 들고 몰래 훔쳐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NS를 염탐하고 있는데요. SNS가 딱 정지돼야지 오히려 염탐을 끝내고 무언가 움직임이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대라면 만약에 원하지 않는 상대예요. 자, 그러시다면 예.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SNS 정지, 뭐 사진 이런 거 바꾸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뭐 연락이 오더라도요, 여러분이 예, 적당히 대처가 가능하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무언가 건드셔서 행여나 싫은 사람을 불러들인다. 그러면 더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짝남이나 썸남 그리고 재회를 생각하고 계셨다면은 예, SNS 건들지 마세요. 예, 그러면 여기 스타 기회의 타로 예, 무언가 연락이 올 거고요. 그때 여러분이 예, 움직이셔야지 그게 좋습니다. 그게 맞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자 이분이 SNS에 훔쳐보고 계신다고 해서 섣불리 자 이분을 예, 자극하면은 오히려 지금은 안 좋아요. 칼이고 악마고 죽음이고 또 감옥에 갇혀 있고요. 자 이분 예, 지금 타이밍에서는 아닙니다. 지금 타이밍에서는 가만히 계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리하다. 뭐 염탐은 하고 있어요. 마법사니까 예, 무언가 예, 시작 할랑말랑 예, 계속 꾸준히 계속 염탐을 하고 있는 이분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생각나서 보는 거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 그 정도는 아마 여러분의 SNS를 볼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좀 섬뜩할 수도 있는데요. 사진 1번부터 뭐 10번까지 뭐 하여튼 다 날마다 다 돌려보고 뭐 그런 거 있죠. 자 그런 분이기도 하시네요. 자 내 사랑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장소를 바꿔라. 아 장소를 바꾸자. 이거 의미심장합니다. 예. 장소를 바꾸라는 예, 얘기는 어쨌든 지금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거 말고요. 요거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지금 타이밍은 아니에요. 자, 완성의 타로. 완성은 목적 달성과 결과를 상징합니다. 예. 장소를 바꿔라가 완성, 정답이란 얘기입니다. 예. 지금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라 나왔다고 바꾸시면 안 돼요. 노래 바꾸고 사진 바꾸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정지, 정지.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세요. 저는 그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탑.